안녕하십니까. 모기댄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조금 더 날카로운 슬라이스 서브를 만들기. 요 연습 방법과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우선은 연습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연습 방법은 되게 생각보다 뭐 장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뭐 저게 연습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현역 생활을 해오면서 연습했던 연습 방법이고 결을 이 슬라이스의 회전의 결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시간이 단기간에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죠. 테니스는 특히 더더욱더. 그래서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날카로운 슬라이스, 각도가 좋은 슬라이스 서브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공을 서브 연습을 하시죠. 서브 연습을 하시는데 공을 이렇게 손에 쥐시고 뭐 두 개를 쥐셔도 되고 뭐 네 개 쥐실 수 있는 분들은 네 개 쥐셔도 되고요. 그렇게 쥐신 다음에 이 아래에서 포핸드 슬라이스를 치시는 대로 쳐보시는 거예요. 힘있게. 자, 근데 이 슬라이스를 우리가 이 깎는 결, 이 면의 결을 서서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밑에서부터 여기 위로까지의 슬라이스 결로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냥 몸에 힘을 쭉 빼시고 장난삼아 그냥 쳐보시는 거예요. 코트장 안에 서브가 안 들어가도 되고 억지로 넣으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연습이기 때문에 이 내가 끓는 결의 이해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밑에서부터 연습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슬라이스를. 자, 어떤가요? 날아가도 괜찮습니다. 공이 날아가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서 내가 슬라이스의 결을 어떻게 끓는지, 자,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밑에서의 끓는 결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여기서 우리 이제 약간 시계 방향으로 따지자면 9시, 오른손잡이 분들은 3시가 되겠죠. 한 9시 정도로 올리셔서 또 끌고 보시는 거예요. 네트에 걸리셔도 괜찮고 공이 코트를 날아가도 괜찮고 저기 다른 옆 코트로 가도 괜찮고, 처음에 하시면 끓는 결의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막 날아가기도 할 거고 옆에 코트로 막 비껴가기도 할 거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팩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끓는 결의 이해입니다. 자, 3시 방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저 같은 경우에 11시, 오른손잡이 분들은 몇 시일까요? 1시죠? 1시 방향에서 또 올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끓는 결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게 그냥 장난삼아, 초등학교 때는 장난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코치쌤이 너는 왼손잡이니까 슬라이스 서브를 해야 된다, 그런 이렇게 치는 장난들을 다 잘하고 있다 해주신 우리 제 초등학교 때 은사님 감사 말씀드리고, 자, 그러신 방법으로 계속 끌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현역 생활을 크게 해서 올라오고 나니까 테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지식도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니까 이 연습 방법이 제가 슬라이스 서브를 까다롭게 넣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더라고요. 11시에 면이 이해되셨으면 이제 뭐 12시에 올리셔도 돼요. 12시에 올리셔서 보통 슬라이스 서브는 이제 11시, 오른손잡이는 1시의 계열에서 많이 넣어요. 근데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토스를 일정하게 띄운 상태에서 슬라이스 서브와 플랫 서브, 킥 서브를 구사를 하죠. 이유는 이제 슬라이스 토스에서부터 이미 그 포지션, 토스 포지션에 의해서 서브가 걸리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구질이. 그러다 보니까 숨기기 위해서 일정한 토스로 이제 뭐 한 11시 반 혹은 12시 정도에 올리셔서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장난삼아 막 그어 보시면 돼요. 옆으로. 뒤에서 보시면 공에 이제 9시 방향 이렇게 컨택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막 긁어 보시는 거예요. 막 긁어 보시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맞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네, 이렇게 맞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네, 이렇게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잡이 분들은 3시, 왼손잡이 분들은 9시를 긁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내가 어느 정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연습들을 장난삼아 꾸준하게 해 보시면 내가 슬라이스의 결에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러면 이제 서브의 자세를 명확하게 잡으시면서도 넣어보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어느 정도의 내가 이해도가 높아졌는지. 자, 이런 서브가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간단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않은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코치님이니까 쉬운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연습들, 그냥 장난식으로 하는 이런 연습들 막 장난을 쳤기 때문에 이 슬라이스에 끓는 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저도 모르게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는 항상 저희의 주제가 뭐였나요? 노페인 노게인. 네. 오랜 기간을 두시고 장기적으로 두시고 내가 단기간에 이룬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결을 이해하셔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날카로운 서비스, 날카로운 슬라이스 서비스를 구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옛날에 초창기에 몽키 테니스를 했던 킥서브에서 어떤 분들이 최근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다 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 보신 것처럼 영상에 리턴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남겨놨으니 오늘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